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만일 오늘 또는 내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이런 겁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심하고 풀어지기 쉬운 그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장년에 이른 지금도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세요? 아, 이걸 내가 20대 때 미루지 말고 했었어라면, 아, 지금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야. 응? 또 혹은, 아, 그때 엄마 말을 듣는 건데, 아, 이 미련한 새끼. 아, 하지만 천만다행히 우리에겐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후회를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무엇을 후회하게 될지 뭐 구체적인 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임종의 순간을 미리 맞았던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나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은 좀 뒷배경이 전하고 좀 틀려졌죠? 아, 퀸스타운에 놀러 왔어요. 가족들하고요. 그래서 지금 호텔방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목숨이 오늘 내일 한다면 진정 후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 안달복달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 돈일까요? 아니면 누가 말한 것처럼 목숨보다 귀한 명예일까요? 아직 죽음이 내 눈앞에 와닿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원으로 일하는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수년간 말기 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그 돌봤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했고 그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이제 그 글들을 모아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2년 이 책이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책을 읽어보셨거나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가 브로니 웨어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임종 때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들은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망 선고를 받을 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많은 생각을 거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남은 우리들에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려주는 마지막 순간 그들이 했던 후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첫 번째,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자신의 뜻대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남들도 다 뭐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렇게 살고 있으니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인생 전반전에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았든 아니면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남들 가는 대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냥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결국 남들처럼 직장 생활하며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일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 착한 자식의 도리라 뭐 그렇게 살아왔죠. 전반전은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 인생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남들의 기대와 시선,
그리고 뒷담화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뭘 하려 해도 부모님 실망시킬까 봐 친구들이 수군거릴 게 제일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인생을 사는 것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인생 전반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버겁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벗어 던지고 자신의 길을 가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우신 분들이 잊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남의 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생각만큼이나. 모두 다제 코가 석자예요. 자신들의 인생 살기도 아주 바쁩니다.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뒷담화를 좀 해손치더라도 그 순간뿐이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의 기대와 시선이 겁이 나서 내 뜻을 접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내 인생을 남을 위해 삽니까? 오로지 내 꿈과 내 인생만을 생각할 일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 후회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강요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미리 걱정하고 우려해서 막아서지 말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자고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두 번째, 너무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았다. 대부분 남성 말기 환자들이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호주에 살았던 분들이니까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땡 하고 퇴근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조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는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과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이 돈 벌어오는 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역할들 중에 오직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을 유일한 역할로 국한시키고 아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은퇴 후돈 벌어오는 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 역할도 아빠로서의 역할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역할이 없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역할이 없게 되니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게 되고, 투명인간 취급받게 되고, 더 나아가 가구처럼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이걸 이제 돈못 벌어오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가족들에게 성토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정시킨 것이 은퇴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바쁘더라도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빠로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역할도 충실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외로워 남편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빠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때 옆에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그건 너무 때가 늦은 거죠. 이런 속상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남는 거라는 걸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드리면 또 댓글을 어떻게 다냐면 그럼 돈안 벌어오고 가족과 부인 옆에만 있으면 되느냐? 응? 그러면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해 하겠느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죠. 돈도 벌어오고 다른 역할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잊지 마시고 해야 한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세 번째,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다. 누구나 가족, 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친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항상 억눌러야만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하다 싶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다 들어주고 마음고생을 사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의 칭찬이 많을수록 자신은 지쳐가죠. 그렇게 돼서 결국 모든 이의 호구로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아무 때나 불쑥불쑥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기 하고픈 대로 소리 지르고 남의 마음에 상처내는 거 상관하지 않고 되는 말, 안 되는 말막 해도 된다는 거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저는 소위 뒤끝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뒤끝없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 조절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가 하고픈 얘기 다 쏟아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뱉어내고 속이 시원한데 뒤끝이 있을 일이 있나요? 그 짓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만 마음 다치고 죽을 맛입니다. 그 아픈 마음에 사과하고 위로는 못할망정, 아이, 너 아직도 그 속에 담고 있었어? 아유, 소심하긴. 너 뒤끝 있구나. 되레 이럽니다. 아, 욕 나오죠.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편하다면 그것을 표현하며 살 일입니다. 그래야 화병이 나질 않아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네 번째, 친구들을 돌보지 않았다. 말기 환자분들을 절망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죽음을 앞두고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과 연락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친구들의 연락처조차 알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왜 중장년이 되면 잘 나가는 친구는 잘 나간다는 이유로, 못 나가는 친구는 또 그런 이유로 옛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아니, 뭐 사실 친구지만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 가면 좀 위축되는 게 있긴 해요. 뭐그 친구가 위세를 떨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 친구한테 뭐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남자라서 그런지 좀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면 껄끄러워서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동창회에 나오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크게 성공해서 그 자랑질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친구들에게 뭐라도 하나 팔아볼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맛이 씁쓸해지는 세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 친구는 참으로 좋습니다. 자, 친구에게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자주 연락하시자고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행복을 위해 도전하지 못했다. 오랜 습관과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오래된 그 나쁜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도전이라고 해서 그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거나 42.195km 마라톤은 풀코스를 뛰는 것만 도전일 순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보다 더 험난한 도전은 오랜 습관을 고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술,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고 굳어버린 식생활 습관을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유,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평생 담배를 피웠던 코미디언 이주일이 폐암 선고를 받고 찍었던 금연 광고가 기억이 나네요. 한평생 흡연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그 절절한 후회가 눈에 선합니다.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은 절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내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였어요. 이러다 보니 다시 한번 행복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주말이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